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저 14강 Grammar in Context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터디 연구죠. 자, By Animal Medicine Center, 동물의학센터인데 뉴욕에 있는. 자, 이 연구는 자 Has confirmed, 확인했다, 확인해왔다. 뭐 계속적으로 잡아도 될 것 같아요. 확인. 자, 했는데, 자, 대접속사고요. 동물이 자 두 강조용법, indeed 강조용법, 정말로. 자, manage to 뒤에 write themselves, 동사 원형으로 썼어요. 자, manage to는 can인데 겨우 해내다 뜻이요. 자, can write는 여기서 동사로 수정. 자, write는 올바로 만들다 뜻으로 수정할 수 있다. 자, 그들 스스로. 자, 제기대명사 themselves 어법 주의하시고요. 자, during 뒤에는 who 들어갔죠. 자, 떨어지는 도중에 자, from the building 건물로부터. 자, 의사들인데 자, 이 뉴욕 veterinary 하면은 수의학. 자, 수의학의 병원들은 네, 의사들이 looked at, 봤어요. 132마리의 고양이인데 어떤 고양이? That fall from tall building. 아, 높은 건물로부터 떨어진. 자, from A to B죠. 자, second 2층이에요. 2층에서부터 to 30, 30층에서까지 떨어지는 층. 지네가 떨어진 게 아니고 수의사니까 아마 떨어져 있는 애들을 관찰했겠죠. 그래서 설마 그렇게 그런 짓 안 했겠죠. 자, 어스터니싱리 부사가 문장 전체에 수식하고요. 놀랍게도 자 90%의 고양인데 they fall from these heights까지. 자, these heights는 2에서 30층이었죠. 30층까지 떨어졌던 고양이들은 survived, 생존했고, 자, almost 거의 자 two-third는 3분의 2죠. 3분의 2가 고양이들이 자 복수죠, them. 자, 요구했는데 no예요. 의학에서 의학적인 치료 를 요구하지 않았다. 자, 고양이들은 cats survive, 생존했는데 자 이러한 incredible, 놀라운. 자, false가 해서 명사예요. 추락이에요, 추락. 이런 놀라운 추락으로부터 살아남았는데 자 because, 왜냐면은 고양이들이 턴 돌리기 때문에 그들의 다리를 downward는 아래로. 자, 그리고 extend는 펼치다. 자, 펼치는데 그들의 limbs가 사지. 사지란 말은 포지. 와, 그래서 팔다리를 펼치기 때문에 outward는 밖으로. 자, essentially는 본질적으로. 그래서 어법 주의하셔야 되는 게 assuming을 하는 건 누가 하냐면 주어인 아까 고양이들이죠. 자, they 혹은 고양이들이 자, assume하다 능동 가정하다. 가정하면서 자, flying 밑으로 내려가서 볼게요. 자, 가정하는데 날거나 혹은 글라이드, 그래서 미끄러 내려지는 위치. 자, 미끄러져 내려지는 위치 포즈를 하면서. 자, this는 이러한 자세예요. 이 자세, 이 자세가 자, prevent A from B 목적어. 자, 이 고양이들이 자, from trembling head, 그러면 머리를 부딪히다. 자, over the hill, 그래서 hills를, 그래서 over the hill을 거꾸로 수거로 거꾸로 머리를 뒤통수를 박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자, through the air 공기 도중에서. 자, while falling 떨어지는 도중에. while they are 생략구조죠. 고양이들이 떨어지는 도중에 머리가 뒤로 쿵 하는 걸 막기 때문에 돌았으니까. 자, 그 다음 동사는 저기서 보시면 자, this prevent의 3인칭 단수 처리였죠. 여기에 3인칭 단수. 그 다음 실제 주어는 this 이거죠. 이 자세죠. 이 자세가 자, saves 해주기 때문에 동사 2번, 얘가 1번. 자, 그러면 구해주기 때문에 자, prevent A from B랑 똑같아요. 여기서는 자, saves A from B. 그들이 자, from 전치사 뒤에 hitting, 부딪히는 것을 땅에 head first, 머리를 먼저. 자, 이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이렇게 고양이가 슝 떨어질 때 사지, 림브스를 팔다리를 쫙 펼쳐서 돌죠. 그래서 머리를 뒤통수를 여기 박는 거를 방지하고, 착륙할 때도 자세가 보면 아주 스프링처럼 슝 하죠. 이렇기 때문에 안 다친다는 것을 소재를 비키씨, 고양이 비키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이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살아남는 이유.